오늘의 뉴스9입니다.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당정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찬반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에 대해 공천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부적격 판정으로 뒤집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거라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발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눈과 비가 그치면서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결혼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27.5%에 불과했는데 주된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꼽혔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